달리는 집에 사는 집시 부부를 만나기로 한 날 저도 기대가 컸습니다. 와, 현재 영하 1도구나. 이 온도계가 맞겠죠?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어요. 햇볕은 굉장히 좋은데. 가을의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풍경을 뒤로 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찾을 것도 없이 단번에 눈에 띈 대형 집시카.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야. 아이고. 고객 좀 시켜 줄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냥 버스네요, 완전히. 예, 내가 버스를 가지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우리 집은 또 신발을 벗고 와야지, 집은 항상. 그렇죠, 집은 그래야죠. 이 이제 여기 있어요. 아, 신발 자국도 있고. 예. 아, 한번 와보시죠. 내가 구경을 좀 시켜줄게. 아이고, 이거 뭐 굉장히 여기 널찍하네요, 이게. 예,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아이고, 식사도 하시고. 밥도 먹고. 아, 저 위에가 이제 침대고. 침대. 네. 그냥 집이네요. 야, 집이야, 집. 집을 옮겨놨다고 집이네, 정말로. 예, 집이다. 작은 우와. 백두산도 가셨어요? 네. 이게 같이 간 것 같아요? 따로따로 가신 거예요? 따로따로. 여행을 받아보죠? 손님을 따로 모시고 가요? 아, 이렇게 가이드 같이. 계절도 좀 다른가 봐요. 다르죠, 당연히. 조금 달라요. 근데 뭐 할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 뭐 하고 다니세요? 오늘은 이제 뭐... 챔, 갬, 양떼 목장에 가서. 양이 있다고요? 네, 여기 사냥이 있다고. 그래서 물어서 찾아왔어요. 내가한테 이런 손님이 오면은 네. 이게 또 안내도 좀 해주고. 또 아이들 수학여행 같은 게 처음도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선택해서 미리 많이... 사전 답사겜 오늘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재밌겠다. 사냥. 네. 한번 가봅시다. 좋다. 날씨고. 아무 곳에서나 쉬이 볼 수 없는 사냥을 이곳에서 만난다니 설레기까지 했는데요. 와, 이야, 저기 있다. 뭐야? 이야, 저기다 저거 저거. 근데 다가가도 되나? 안녕.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유롭게 뛰놀던 사냥들이 집시맨 부부와 저를 반겨주는 듯했습니다. 오, 그래. 역시 키우시는 분이세요? 네. 사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네요. 열어서 인공 포효를. 네. 아. 사람을 잘 따릅니다. 부르면 오고. 도미. 아,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다 알고 계신가 봐. 그러면 다 기억하세요, 이름을? 그런 거. 아, 그럼요. 와, 그래. 와. 예, 밑에 이거 뭐. 저기 왕, 왕이네, 왕. 수컷. 예. 아, 한번 안아보세요. 아야. 아이고. 우와. 순하다. 오. 그 양이 순한 거야. 우리 집 양은 좀 안 순한데. 우리 집 좀 양은 안 순한데. 내는 뿌리 있는 양이야, 뿌리 있는 양. 아담한 목장에서 순하디순하게 자란 사냥이지만 그래도 친해질 시간은 필요합니다. 사랑아, 가자, 가자, 사랑아. 가자.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제 이름은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사냥들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미 사냥의 젖을 짜줘야 할 시간이 돼 목장 주인장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거 해봤나요? 전혀 해본 적 없죠. 이게 처음이라 이게. 제가 이거를 어디서 해보겠어요? 쟤네도 짜줘야 좋은 거죠? 아, 그럼요. 얼마나 무겁고 아프겠어. 아, 그럼요. 네. 오, 아이고, 싫어. 놀래서 다른 힘 안 지니까. 아유, 미안. 과감하게, 안 아프겠죠? 아, 저는 안 아파요. 오, 우리보다 훨씬 낫네. 아니, 이 손가락을 위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아, 우리보다 약간 낫다. 오셔. 여기 취직하셔도 되겠다. 사냥꾼이었어, 선수 되셨어, 이제. 응, 완전히 그냥 선수 되셨어, 이제. 잘 짜네. 오, 됐어. 우와. 이야. 잘 짰어요. 잘한다. 잘했어? 봐봐, 아저씨도 괜찮아. 응. 어? 너네 아빠만 잘하는 거 아니고 아저씨도 좀 할 수 있어. 그래. 드셔봐봐요. 고생을 할 겁니다. 설립 이런 거 먹었기 때문에. 좋나요?
그리고 이제 저 이걸 드시면 뭔가 이렇게 아 뭐 비릿하고 이런 그렇죠. 게 전혀 없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이상한 느낌이 없어요. 전혀 선입견인데 문제가 나고 이런 건 그런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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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를 먹여야 할 진짜 주인공은 여기 따로 오세요? 있었는데요. 엄마 준 거다. 잘 먹는다. 네. 반쯤 먹으면 그쪽 먹이면 되겠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귀여워. 아이고 난리다. 어, 저도 짜보고 저도 먹여보고. 아. 아이고 잘했다. 어. 저 녀석 몫을 제가 먹은 것 같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안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식혜지 이렇게 해서 거들어주고. 예, 예. 얻어먹고. 거기야 여기는 항상 네. 일손이 그죠 네. 부족하니까 시골 같은 데는. 어? 야. 여기 어? 여기 뭔가 되게 야. 이 정도면 뭐. 이야 좋네. 크네요. 길을 가다 눈에 띈 배추밭. 소화기 한창이었는데요. 일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도와줄게요. 네. 우와, 이거 네. 하지마. 요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제껴갖고 예. 밑에만 따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아, 아. 끝이에요? 아. 죄송. 아. 오케이. 저는 농사일이 체질인가 봅니다. 이게 약간 뭔가 스트레스 해소가 있는데요? 으아. 김장철을 맞아 속이 알차게 여문 배추.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오늘은 웬일로 허리까지 수그린 채 반일에 열심인 남편. 낯선 모습인데요. 젊은 오빠 만들어줬더만 일도 잘하네 이제. 젊은 사람처럼. 그도 몰랐으면 해야 될 거다 이거. 일손을 돕고 얻은 배추와 무로 저녁거리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배추를 밭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요리를 해 먹어야 안 되겠나 얘. 어. 네. 이것저것 코치하던 아내 서연 씨가 금세 요리 준비에 나섰는데요. 일단 쪼개봐라. 꼬신 거 그거부터 한번 먹어봐야 되지 뭐. 방금 뽑아온 배추로 만들 음식 기대해도 좋으실 겁니다. 와. Yeah. 불 피우기 담당은 저고요. 저 잘 붙는다. 잘 붙네. 아버님 요리 안 하세요? 난 할 줄 몰라. 나는 아, 뭐야? 나는 드라이버 지상의 파일럿다. 아 요즘 유행이 그게 아니에요. 아 파일럿들 해줘야. 이런데 나오면은 대부분 남자들이 요리한단 말이에요. 아 그 안 되겠는데? 아 이거 먹을 거 아니고 네. 지금 뭐 저 꼴라니까 우선 기름을 먹여야 돼. 오, 아 얘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로. 그냥 기름 좀 먹여놓고 달가놓고. 이야 무로. 조심하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던진 핀잔에 남편 명근 씨도 손을 보탰습니다. 저녁 메뉴는 아내가 고향에서 즐겨 먹던 배추전. 이제 불로 끄. 불이 딱 좋다. 강원도가 고향인 저에게도 익숙한 음식인데요. 예, 잘 돼갑니다. 김씨가 다는 내는 불당부이다. 그래, 그럼. 예, 확 뒤집어요. 오케이, 불이 오케이. 조금 세다, 불이. 됐다, 됐다. 불이 세다. 알아서 천천히. 예. 부부가 티격태격 하는 사이에도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물론 99% 아내분의 솜씨죠.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완전 즉석 요리예요. 이 뭐 그냥. 미리 챙겨 온 것도 없고. 아 이게 어디예요? 이게 좋은데? 우리 형 우리 그대로 줘 얻은 게 이제 뭐. 네, 와. 와. 맛있다. 아 왜 이런 걸 어려서는 왜 몰랐지? 난 이분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나보다 더 잘하셔. 와 맛있다. 복 받으신 줄 아세요? 복 받으신 줄. 복 받은 많은데 고생도 많이 해서 내 때문에. 고관절을 다치셨으면은 좀 주변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업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대형 사고는 터졌지. 아이쿠. 또 그때 또 어머니가 암 유암 말기로
결국은 운명을 하셨는데 그 같은 시기에? 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어머니가 먼저 입원을 하신 상태였어요. 아이고. 최대 위기였지, 그지? 회사도 그랬고. 그게 뭔가 이렇게 계속 힘든 상황이 오고 이러면은 사람이 좀 이게 포기하게 되지 않아요? 안 된대요. 워낙 힘든 상황이 갑자기 닥치니까 그게 강원도의 힘인가? 나도 모르게. 워낙 아이, 밝으셔서 그런가? 이거를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잘해주고 싶어서 이런 것도 가자고 같이 오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렇게 내가 베풀기 지금 이제 베풀라고 베풀어 살라고. 내가 남자인데. 어머니는 제가 한번 알아드려요. 내가 남자인데. 좋아요. 감사해요. 내가 남자. 그래주면 내일은 또 좋지만. 무하나 비슷한 것 없어 보였던 부부. 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환하게 웃는 얼굴만큼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추억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가도 아득한 옛일처럼 가물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오래도록 담아두고픈 하네. 이 나무하고 하늘이 예술이다, 예술. 태연아. 어, 멋있다. 진짜로. 와, 역시. 역시, 역시, 역시. 내 고향 가는 길 자료 한번 만들어 봐야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와, 하늘이 끝내줘요. 그리워라, 우리의 지난 날들. 꽃잎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들. 그리워라 우리의 지난 날. 낯선 길, 낯선 곳, 경치 좋은 곳, 또 둘이 만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좋아요. 건강 허락할 때까지 열심히 다닐 거예요. 운전 쪽은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인생 가는 거야. 뭐 있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고비. 고통과 억울함이 턱까지 찰 때 부부가 길 위에서 터득한 건 멋지게 인생을 내려놓는 법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부부의 주문.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